주먹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야, 너 그만 해. 진짜 다 봤죠? 눈 감고, 저도 눈 감고. 노우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. 어, 멋있다. 이렇게 쓰는 건데. 예, 접인데. 오빠 늘 그냥 이렇게 계셔주시면 안 돼요? 자, 우진이. 그냥 귀니는 딱 쓰고 몇 분 만지면 안 돼. 몇 분 만지면 안 돼. 써봐. 하나, 둘, 셋, 딱 이거야. 아저씨, 군밤 두 개만 주세요. 수영모야, 수영모. 그간 좀. 너무너무 꿈꾸는 듯한 기분이 있죠, 저한테는. 영광이고. 제가 골을 넣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뭐랄까 가장 좀 재밌었던 예, 파트너가 아닌가. 정원이 형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, 계속.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히든 카드인 것 같아요. 우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다른 대원들하고 친해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웃지도 않았을 거고 이야기도 많이 안 했을 거고 아마 여기 적응을 못 했을 거예요. 노우진 씨에게 얻어. 여기. 우진이 이거 보고 울 것 같은데. 너를 알고 또 너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적응을 하고 너무 고맙고 아, 내가 한국 가서 항상 너 생각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더 네가 방송을 하면서 큰 스타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밥 많이 날 사줘라. 알았지? 하여튼 정말 고맙다. 너는 히든카드인 것 같아. 고맙다 우진아. 축구로 시작해 정글로 꽃피운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. 아니야, 아니, 오빠한테 보여주러 가준 거야. 죽겠어. 알콩달콩 정글의 온우이 정준 오지은. 준이 오빠랑 같이 이렇게 게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. 아, 지은이한테는 좀 미안한 게 내가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저 끝날 때 돌아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드라마 찍으면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. 네,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, 그 부분. 우리 애는 지금 어떻게. 야! 너 뭘 쌌냐? 얘는 또 왜 이래지? 내가 무서운 거야, 오빠? 네가 앞으로 가. 오빠? 야, 새우 진짜 맛있어. 어때? 이걸로 마셔. 왜? 네. 와, 고사리가 씹히는 게. 네, 진짜. 오빠, 파이팅! 보이지? 보이지? 누군 잡을 수 있겠다, 내가. 잡을 수 있겠어. 안으로 들어가려나? 야! 야! 아, 나 진짜. 야, 요렇게 하면 어떡해. 어떡해.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보면 뒤로, 위로 다 빠져나가지. 와, 대박. 비슷한 또래 정글 생활도 처음인지라 늘 함께 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모습이 유독 자주 보였었는데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닮은 정글의 온우이 준희 씨, 지은 씨. 조만간 두 분이 나란히 출연하는 드라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때론 엄마처럼, 때론 여전사처럼 최대 이슈메이커 정글의 홍일점. 그릇이 없잖아. 홍일점 열풍의 신호탄 아누아투의 정글맘 박시은. 어쩜 이 많은 남자들이 그동안 족쟁님만 시켜 먹었을까. 정글 홍일점의 바이블이 되어버린 마다가스카르의 여전사 전혜빈. 죽장 잡는 카리스마에 원초적 털털함까지 아마존의 마돈니 박설비. 국민 여동생에서 먹방 여신으로 박보영.
히말라야의 히로인 오지은. 엄마 같으면서